사장님 아들 때문에 속이 많이 터지시겠어요? 네, 많이 예. 속상해요. 그거 때려 죽이지 왜 그냥 데리고 사세요? 예. 그렇게 말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예. 지금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아이고,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드님이 영 싸가지가 없네. 그렇죠. 예. 아, 신부님 마음에 드네요. 딴 신부님들은 아이고. 고해성사 보러 들어가면은 예. 참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아, 이건 참으면 안될 일이고요. 네. 이렇게 옛날 영상을 보니까 따뜻한 동행 TV 프로그램 하면서 자매님들이랑 울고 웃고 정말 기가 막혀 하고 책상 탕탕 치고 그랬던 추억들이 막 몽글몽글 솟아오르는데 신부님 어떠세요? 저도 그때 상담 프로를 하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교회에서 해주지 못했던 거를 해드린다는 보람도 있었고 또 많은 교우분들이 저의 상담해드린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던 얘기를 듣고 사제로서 행복감을 느꼈었죠. 네. 근데 정말 내가 당신 편입니다 하고, 상담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건 정말 좀 기가 막혔던 것 같다.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개신교회 다니는 며느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 옷가지가 있냐? 있대요. 방바닥에 깔아놓고 밟으면서 좀 욕을 좀 해라. 분노를 갖다 좀 해소시키라. 라고 조언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방송에 나간 다음에 항의하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렸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신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맞아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게 아마 우리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자분들한테 알려드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신부님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사느니 그냥 따로 나가십시오. 버리세요, 남편을. 막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나거든요. 예, 그 신자분들이 이혼을 조장하는 사제라고 저를 네. 이제 비난한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혼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왜 데리고 사냐고만 얘기했어요. 왜 데리고 사냐고. 예. 네. 사실 신자분들이 그런 상담 요청할 때에는 이혼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을 때에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차원에서, 공감해주는 차원에서, 아, 그런 남편은 안 데리고 살아도 된다라고 공감을 해준 것뿐이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신부님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주시면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러니까 호롤단신인 것 같았던 내가 누군가가 내 편이 있었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걸로 굉장히 힘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톨릭 평화방송이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되고 친정엄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잔소리를 듣는 며느리들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지도 않아요. 관계만 안 좋아지죠. 그래서 가톨릭 평화방송은 친정엄마 같이 고민하는 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 오늘 하루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담 프로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위로가 되시나요? 저희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은 여러분 편입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은 여러분들의 친정 엄마입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